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정성으로 보답을 해주신 우리 항상 큰 사랑을 주신 우리 최정성님 감사드립니다. 뿌잉뿌잉 사랑해 하트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곡은 아이고 그래도 어제는 내가 힘이 좀 떨어지더만 오늘은 또 우리 또 가족님들 또 구렁이님 가족님들끼리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조금 붕알이 힘이 좀 들어가네. 붕알이 힘이 좀 들어가네. 아니 그 돈을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아 나오라고 큰 돈을 막 이렇게 저번 사진 말 어휴 세상에 그리고 카메라 비추지 마요. 신랑 부모 좆된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얘기는 해도 안 되나? 해요. 얘기도 안 돼? 네네네네. 익명 왕투님 감사드립니다. 안 될 때는 익명 왕투님. 아유 우리 대미아르님 항상 번호위로 사랑해 주시고 저까지 사랑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영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하트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 팁 주신 분들께 박수나 한번 쳐줘요. 박수라도 쳐야지 뭐 앉아서 뭐 할게요. 그럼 자 두 번째 곡은 이 요즘 또 조명석 씨가 이 노래를 자주 한답니다. 그래서 조명석 씨가 부르던 노래 중에서 운명 같은 여인이라고 있어요. 가사가 참 좋더라고. 그 노래 한곡 가겠습니다. 우리 저 아가씨들 안 바쁘면 앉아요. 지금은 뭐 안 팔아요. 지금은 내가 나중에 공연하고 뭐 팔게 되면 1분 전에 얘기할 테니까 뭐 팝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싹 하면 되지. 그럼 괜찮아. 두 개 갖고 네. 자 운명같은 여인으로 갑니다. 차렷 경례. 사랑하고 미워하는 행복한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목도 풀었겠다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레비부터 인사드릴게요. 김영건님 어서 오시고 개별님 어디 계십니다. 자, 오시는 대로 인사드리고 오늘 조금 관중이 많은 관계로 오늘 신경을 조금 못 쓰더라도 우리 저 테레비 안에 시청자님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디 KBS 본부장님이세요? 나 KBS 조만간에 갈 텐데. 김윤아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김윤아님 어서 오세요. 자, 테레비 안에도 즐겁게 힐링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이 앞에 계시니까 어머님이 좋아하는 옛날 뽕짝 한번 갑시다. 뽕짝. 뽕짝 한번 가도 괜찮겠죠? 뽕짝 그러면은 갈대의 순정 하나 해드릴까 어머니? 그런 노래 몰라요 어머니? 혹시 그 남는 따님 없어요? 치지 망간 따님? 있어요? 아직 총각이거든. 있어요? 어디 옆에 분이 안 갔어요? 아버님 옆에 분이?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자, 갈대의 순정으로 아버님도 좋아하고 어머님도 좋아하는 노래 가겠습니다. 음악 가자 출발.
분위기가 좀 올라왔을 때 지금 얘 요걸 벗어야 되는데 벗지를 못하겠어. 왜냐 내 노래 하고 요거 이제 벗을게요. 두고 죽겠네. 오늘따라 엄청나게 덥네. 아이고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뽀뽀해. 이거 엄마 거요? 아이고 우리 항상 고농이님을 제일 아껴주신 우리 신국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 노래 잘될 거야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잘될 거야. 우리 저 빨간 옷 입고 계시는 우리 누님 잘될 거야. 여기 또 하얀 옷 모든 분들 잘될 거야. 우리 대청 가정님들 잘될 거야. 데뷔하네 모든 분들 잘될 거야. 그 대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대사모님 쇼츠 찍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쁘디야? 대사모님한테 좀 찍어달라고 하려고 했더만. 네. 대사모님 빨리 옷. 아 요미님 그래요. 대사모님 그래요. 요미님 맞지? 아이고 예 감사드립니다. 요미님 우리 노래기님 그 매니저님이세요. 뭔 사모님? 새사모님. 아 새사모님. 자 그 쇼츠를 할 거니까요 잘 될 때야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제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지, 잘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잘 살 거야 하는데 잘 살 거야 압니다. 잘 될 거야. 나는 이제 이거 이 노래가 뜨기만 떠 뭐냐면 엿장지 때리 지을 거야. 노래 나온 지 작년에 앨범을 냈습니다. 새 앨범을 냈는데 지금 반응이 엄청 좋아. 노래 제목이 잘 될 거야 이다 보니까 뒤에 또 중독성이 있게 잘 될 거야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잘 될 거야. 해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럼 모든 다음이고. 자, 안녕하세요. 본부 가수 이태백입니다. 모두 잘 될 거야. 모두 잘될 거야 힘내.
어머니 어떻게 이 노래 뜰 것 같으세요? 뜰 것 같아요? 이 노래 뜰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뜰 것 같다는 사람 박수와 함성. 나는 이제 갈란다. 이게 뭐예요? 닐리리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 병원 좀 갔다 오세요. 짜며, 짜며. 어제 저 차에서 뭐 갖고 내려오다가 자빠져갖고 무릎 밖에 묶고 쩔뚝쩔뚝 그러면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또 진짜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 맨 평일날은 시골놈들이 막 벽정을 막아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갖고 이 뭔 축제를 갖다 이게 성인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줘야지. 맨 꽃구경만 하나. 마이크 대고 얘기는 못하겠고. 마이크 갖고는 못해. 욕하면 안 돼. 그럼. 자, 아무튼 강양 예약고 축제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만큼은 정말 좋은 힐링 하시고 재미나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분홍이님 가족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콩깍지님 가족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또 노래님 가족님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고 대촌 가족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산댐님, 그리고 얘기해드리죠. 엠브님, 그리고 하경님, 멘탈님, 그리고 최정성님, 골드님. 얘기해도 되죠? 되지야? 되예? 네? 안 돼? 아, 안 된다네. 익명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안 될 때는 무조건 익명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벗고 시작, 요거 좀 벗겨주세요. 아니, 저 오월님이 벗겼어. 오월님, 오선 오월님이 잘 벗기니까. 아유, 아유. 나랑 오늘 딱 맞네. 잘 벗겨요. 자, 안 벗겨요. 36년 굶었답니다. 자. 그래? 다시 입어? 왜? 뭘 이렇게 먼저 시간 없어? 자! 그렇지. 복수하는 거냐? 사랑이 비를 맞아요. 한번 갑시다. 이 노래 요즘 뜨는데, 이 노래 또 신나게 또 올려드리고, 지금부터는 공연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주댕이로 말 안 갈 거예요. 주댕이로 말하면 시간이 후다후다 지나가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내가 협조를 좀 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 내가 음악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자 이거 한번 해야 돼.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아니 하라 할 때 목소리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고. 자, 음악 호랭이 씹으려고 박자를 갖다 그렇게 못 맞춰갖고 어떻게 뭐 무엇도 아니 이쪽이 사람이 돼. 이쪽만 해봐. 이쪽 반 잘라갖고 음악 그게 가렸다 그래갖고 이쪽 봐봐요. 사람 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다. 자, 이쪽에 음악 얼마나 잘 음악 그게 가렸다 그래야 참 다 같이 음악 야!
아이고 노래 좋다. 아이고 좀 누나 춤출라 하는데 노래가 끝나버렸네. 또 나와. 또 나와. 괜찮아. 자 그러면 요즘 노래 대중가요 한번 갑시다. 대중가요. 마산댁 누님 어디 가요? 오줌 싸러 가려고? 요 한 곡 듣고 가요. 마산댁 누님. 아이 또 신기하네. 타이밍이 딱 놓쳐버렸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 가버리네.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저 아가씨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한번 합시다.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풍악을 지금부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노래는 광대로 갑시다. 광대로 광대로 하고 신나게 한번 올려드리고 광대가 끝나면은 몇할 거예요. 몇할 거니까 팔때 도망가지 말고 자 도망갈 사람 박수. 아무도 안 치네. 잘 받았지. 오라 잘 받았지. 도망가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고 들고 메고 와. 알았지? 너밖에 없는데 누가 들고 메고 오냐. 그럼. 자, 진짜 우리가 몇을 하나 또 팔에 묶고 살아요. 이렇게 팁도 주는데 그 그까이 그거 3천원 아까워서 어제도요. 앰뷸런스 한 대 왔다 갔습니다. 하나 실려갔어. 왜냐면 내가 공연 보여주고 여단 한번 묵읍시다 하니까 그 3천원짜리 애끼다가 대가리 탁 걸리다가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 도망갔다가. 자, 광대에서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촬영! 그리고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가실 때 나중에 출출하고 술 한잔 생각나면은 양쪽에 우리 함토 음식관 있습니다. 음식관에 가셔갖고 술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즐기시고, 그렇게 놀다 가세요. 아셨죠? 이왕이 뭐 다홍치 말하고 우리 집에서 팔아준 게 낫지.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여기는 첫째 마누라 여기는 둘째 마누라 하고 있어. 진짜요. 거짓말 아니요. 자 풍악을 울려라 가봅시다. 헤헤.
내가 저 요거 한국하고 옆 한다고 했으니까 우와 그래도 도망 안 갔네. 어제 온 것들은 얼마나 도망을 잘 가든지. 아니, 알았어 형 미안해. 내가 연못도 줄게. 야 저런 분들 진짜 축제장에 우리 각설이 공연 볼 진짜 자격이 되는 사람. 저런 사람들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야. 응, 하나씩만 좀 팔아줘요. 여다고 까베기도 있고 젤리도 있으니까 입장료나 생각하고 하나씩만 좀 팔아줘요. 자 나는 계속해서 공연 갈게. 여러분들은 그냥 팔아주고 계속해서 구경 하시면 돼. 자 3억으로 가겠습니다. 음악 출발. 이제 잘 나오네. 어떻게 갑자기 잘 나오냐. 아 내가 주댕이가 잘 먹고 와서 그래. 아이고 씨. 가자 출발. This is what you need for.
끝났는데? 끝났는데 형님? 끝났는데? 아이고 역시 나는 춤출 때부터 형이 매너가 좋을 줄 알고 있었는데 말은 뭐 되지? 말은 되고 있어. 야, 먼저 주고 난 하도 많이 쏜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믿질 않아요. 그 각설이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이것들은 어디 갔냐? 이것들은 거짓말 해. 나는 가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진짜요? 그 마산대님 만약에 안 나오면 정말 문 뜯어버려요. 영원히 나선데요. 아 그래요? 저 여자들 들 성과 들었거든. 자 여기서 한번 갑시다. 여기서. 자, 한 템포 쉬었다가 지금부터 또 신나게 갈 겁니다. 예. 이번에는 예? 찍어야 돼. 창고 하나 꺼내줘, 창고. 여기서보다도 일단은 그 뭐냐 옛날 흘러간 노래 있지. 눈물 젖은 도망가. 그거를 창고 한번 쳐줄게. 하기 전에 가면서 이럴 때 물 좋을 때는 선전을 한번 해야 된다. 그 칫솔, 치약, 패드 세 가지 넣는 갖고 와라. 왜냐하면 내가 숨차서 그래. 숨차서 사람 속에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홍보할 동안은 제발 좀 일어나지 마. 영수가 어디 가려고? 에이구 참 선전할 때 가지 말라니까. 술 한잔 무거워. 바로 제발 좀 이 선전할 때는 딱 길어야 2분밖에 안 걸려. 이럴 때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줘요. 간단하게 할게. 자, 이 패드는 김이라 선생님, 영화배우 김이라 선생님 그분이 이렇게 홍보 대사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인삼도 아니고 홍삼도 아니고 산삼이요. 산삼으로 만들어졌는데 요거 한 팩에 몇 잔 들었나? 25잔이 들었습니다. 그럼 25개 총 75장인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100장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러시아 식물놈들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75장이 만 원에 드립니다. 많은 팁에 한 장에 200원 꼴도 안 치요. 그럼 200원만 투자하면 내 어깨 안 쑤시고 내 무릎 안 쑤시고 그것만큼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이라 선생님이 보증하고 이 제품 잘못됐을 때 저게 뭐 1억 원을 산삼패드 만 원. 우리 봐요. 저 신부님인데 저렇게 온 도배를 합니다. 좋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패드 선전은 끝났습니다. 또 할 때 또 나와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마트 가도 없고 백화점 가도 없습니다. 약국 판매입니다. 약국 판매는 오라이트 시선인데 이거는 정말로 약국에 가시면 요거 하나에 얼마 받냐? 2,500원, 3,500원. 근데 저희들은 요 4팩, 4개 해서 총 8개 여러분들께 딸랑 만 원에 드립니다. 자, 요것도 선전 끝! 순수 100% 우선 제품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따분하신 분들 조금만 마지막! 이거는 치약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누런 치아를 하얗게 하고 싶어. 나는 양치질 할 때마다 입에서 피가 나. 풍치가 자주 생겨. 그러신 분들은 입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은 치약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식용은가루와 함께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용은은 무슨 작용을 하냐? 누런 치아를 하얗게.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풍치 예방. 잇몸이 자주 붓는 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 요거 하나에 12,000원. 하나 더 해서 24,000원인데 여러분들한테 가는 가격 얼마? 만원입니다. 딸랑 만원입니다. 얼마나 싸? 여러분들이 재질이나 품질이 나빠서 드리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선전을 하는 겁니다. 자, 선전 끝! 자, 따분하실 겁니다. 이렇게 홍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따분하실 겁니다.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운동을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어떻게 하냐? 나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란히 같이 합니다. 이렇게 운동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기지개를 펴듯이 쫙 펴줍니다. 그렇지. 자, 양쪽 손바닥을 핍니다. 어이구, 어머님 잘하시네.
자, 손발을 펴고 도리도리 흔들어줍니다. 흔들면서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천천히 내려오면서 많은 주머니로 가서 많은 시끄러운다. 시작 주세요. 자, 칫솔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사모님 마지막 선제입니다. 칫솔이 필요하면 이렇게 그 치약이 필요하다 요거 주물러주세요. 주물러야 되고 가스는 패드는 이렇게 이렇게. 자, 내가 할게. 내가. 자, 음악 가스바 이런 아무거나 하나 주고. 자, 사모님 뭘로 드릴까요? 가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만원짜리 이런데 와서 뭐 만원짜리만 혼자 하는 거예요. 가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에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치약, 치약이 좋아요. 파스는 별로 안 좋아요. 치약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님.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알아서 갈게요. 네, 잠깐만, 눌러. 그래, 파스가 좋아. 치고. 치약, 치약. 파스도 주고. 그럼 2만원 주면 되네. 옆에서 치약 하나 더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2만원 주면 되네. 고객이 계십니다. 우리 형님. 치약이 좋아요. 파스 이거 없어요. 치약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뭘로 드릴까요? 네? 사실은 치약이 훨씬 좋아요. 치약 갖고 와요. 파스 사는 사람, 전체 나간 사람들 치약이 좋은데. 네. 네. 어머니 치약이 어디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보세요. 24,000원인데 만원에 그런 거예요. 자, 치약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4만원 내드려야 되고, 4만원 주세요. 네. 자, 만원짜리 하나 줘라. 만원짜리 하나 줘라. 자, 여기 4만원 여기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봉지가 뭐고, 봉지가. 가방 달라고, 가방. 쇼핑 가방. 자, 또 없어요? 이제 없지? 판매는 짧게 해야 돼. 공연을 길게 하고 판매를 짤 때. 자, 이제 끝났으니까 어디서 자꾸 들어가. 둘, 셋.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여기서 한 가고, 자꾸 조금 있다 내가 공연할 때 치고, 우리 또 마상대님이 좋아하는 노래, 여기서 한번 갑시다. 자, 여기서! 가면서 돈 좀 받고요. 아이고, 징징맘네, 오늘도 몸이 안 좋아갖고, 또 이게 또 오시지 못하고. 아이고, 징징맘네, 감사드립니다. 뿌잉뿌잉, 고맙습니다, 징징맘네.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가자, 출발! 헤이.
또 갈 겁니다. 이번에는 깜빡이를 키고 있어요. 정성님, 정성님은 2부까지 있을 거죠? 2부 4시 20분이니까 2부 때 정성님 좋아하는 노래 해드리고, 징징맘님도 2부 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부 때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골드님은, 그 용연사 송해공원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경님도 2부 때 해드릴게요. 좋아하는 노래. 징징맘도 그래요. 징징맘도 2부 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깜빡이님을 위해서. 자, 이 연결해서 갈 거야. 깜빡이 피고 오세요. 나이트 버전으로 해갖고, 어디서 무엇이라고 순정하고 딱 두 곡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서 순정! 신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음악 준비됐나? 가자!
광란의 이 밤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는 밤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낮에 하는 거예요. 해피송 신나게 한번 들어갑시다. 음악 준비됐나?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쁜 사람 하나 나오나? 네. 누가 제일 이쁘냐? 제일 이쁜 아가씨 한 사람. 왜 저번에 이쁜데 안 나오냐? 그래 우리 잔디가 나와갖고 하나 더 나오네. 이쁜아 하나 더 나오네. 오원아 네가 나와라. 네가 제일 네가 이쁜데 이쁜 네가 안 나오냐? 네? 여보세요. 여 음악은 누가 봅니까? 자 우리 저 오원님이 솔직히 뜯어보면 굉장히 이뻐요. 좀 36년을 굶어서 그래.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차려 겸네. 그럼 바구니 하나씩 들고 이럴 때 옆 팔아야 돼. 사람 이것저것 이 사람들 놓쳐버리면 우리 큰일 나. 그래서 옷 하나 팔아줘. 이렇게 팁도 주는데 그냥 입장으로 생각하고 하나씩만 팔아. 그 산 사람은 여자 헷갈리니까 대급하게 숙이고 있어. 헷갈리니까. 자, 4개만은, 그리고 까베기 2봉지만은, 젤리 2봉지만으니까 입장으로 생각하고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해피송 나는 신나게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음악, 가자! 하정님, 넣고, 이, 물 마셔 하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 오늘 하정님들.
40분까지인데 그걸 모르고 20분까지 저한테 얼마나, 예? 고마워 누나. 예? 요거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해도 되는 게요? 되는 게요? 우리가 벌써? 아이고, 베이비야, 우리 또, 세이드니, 세이드니, 빨리 세이드니. 큰 사랑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성님은 내가 2부 때 진하게 해드릴게, 진하게. 자, 제 뒤에는 우리 또 노래기님, 맞죠? 노래기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분까지 하고, 우리 또 노래기님, 천상의 보이스. 아름다운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 시집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노래기님 준비하고, 예? 자,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갑시다. 그러면. 시집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리믹스 중에 새벽비 있어, 새벽비. 그거 한번 갑시다. 새벽비. 자, 그런 분에서, 아이고, 오셨어요. 풍사님, 오셨어요. 자, 어제 풍사님이 5만원 줬다. 블랙님도 5만원 줬다. 자, 가자, 출발! 에헤이.
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죽을까 감사하며 무덤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그렇지만 내가 좀 잘하지? 그죠? 내가 딴 거 못 해도 나 전부 다 잘하는데 못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밤에 이걸 못 합니다. 뭔 뜻인지 안 감네. 웃는 거 보니까. 예? 네? 그걸 잘해야 돼. 다 못 해도? 아, 얼마나 맛을, 얼마나 맛을 안 해. 자. 우리 태청 과장님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진진만몽키님 어서 오시고요. 최정성님은 어디 술발로 갔나봐요. 안 보여요. 자, 두 번째 곡 한 번만 더 갑시다. 이번에는 이 목을 좀 더 풀어야 되거든. 한 번만 더 조금 느리게 하고 이번에는 조항조의 노래 한 곡 갑시다. 조항조의 노래 중에서 명곡 또 한 곡 있죠. 조항조는 빈말이라고. 아니 저 MR에 있어요. 자, 리믹스에 보면 자, 빈말이라도 한 곡 올려드리고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차렷! 그거는 이제 이 빈말이라도는 제 음반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음반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내 채널 미래도 다시 와
사무치게 그리울 테니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빈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대 없이는 허전한 가슴 빈말이라고 가사 넣는 거죠. 아이고 정지망님 고생하십니다. 현미님 어서 오시고요. 현미님과 제목이 너무 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내가 다 이 관상을 좀 보고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밤 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륜들도 대번 내가 알아버려. 저쪽은 진짜 부부는 그죠? 진짜 부부 맞죠? 이쪽은 아, 요 앞에 불륜 같은데. 자, 신나는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 MR로 들어가시면 그 노래 있습니다. 보내는 마음 그거 한번 봅시다. 아이고 우리 골든 좋아하니까 이것도 하나 해줘야지. 안 하면 또 삐져갖고 또. 자, 아, 우리 마산댁님 잘 가고 계신지요? 우리 앵근님 잘 가고 계신지요? 이 익명님 잘 가고 계신지요? 아, 오늘 정말 밥, 뭐, 좋은 음식을 많이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보내는 마음, 돼지나의 노래입니다. 가봅시다. 출발! 가자!
Oh,
말이 참 언제 들어봐도 신나네. 예. 솔로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 아, 김혜송이? 슬퍼하지 마. 그래. 난 안 슬퍼합니다. 슬퍼하지 마. 자, 슬퍼하지 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뭐 갈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다 가는데 그러면, 아이고, 형수하고 형님이라도 앉아주니까 내가 참 힘이 생기네. 형님, 나 끝나면 가이. 나 끝나면 노령님 나와. 그때 가이. 아셨죠? 예, 자, 정성님 더워요? 옷 벗어버려. 아, 없어? 안 해. 아, 그만 되겠다. 예? 하경님 안 더워요? 더워요.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자, 정진맘님, 파이팅 하십시오. 슬퍼, 하지 마. 그리고 이 밑에 누구지? 잠깐만. 행운몽님 반갑습니다. 행운몽님 감사드리고요. 자, 슬퍼하지 마 가봅시다. 복 두 개만 끊어주시고 가자 출발. 같은 노래잖아. 참고로 I'm so
아시겠어. 아이고, 이거 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아이고, 진진방님. 네? 아, 아이고, 병원에 계시는데, 아이고, 참, 몸도 아프신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뿌잉뿌잉, 정성을 다해갖고, 사랑해. 왼쪽, 오른쪽, 밑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시려고 원래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또 아파갖고, 못 오셔갖고, 아이고,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진맘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성찰아. 아까 저 누가 신청 올라왔던데? 아이고, 뭐라, 아이고, 깜짝 놀랐네. 그래, 정성으로 이렇게 모시려나. 아이고, 예, 가야죠. 아이고, 음료수가 문제입니까? 돈 받는 게 문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님. 충성 해병대 678기. 필승. 아니, 해병대가 아니고 해변대, 해변대. 필승. 아이고, 눈꼬정까지 싹 다 가려갖고, 동가리가. 자전거 타신다고, 이렇게 운동하신다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정성님, 고마워요. 먹고 싶어요? 아니, 빨아. 아니, 아니, 먹을래? 자, 이번에는 어떤 거죠? 그래도 자리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 형님 좋아하는 노래, 형수 좋아하는 노래 아무거나 내가 해드릴게. 뭐 하나 해드릴까? 고개살 첫 사랑, 이런 거 좋아하시나? 그 좋아요? 그럼 그거 안 해드릴게. 고개살 첫 사랑. 이게 좀, 왜냐면 중간에 또 고개살 첫 사랑은 무용이 들어가거든. 아니, 나 무용 잘 못해갖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개살 첫 사랑. 무용. 무용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자, 갑시다. 저도 평생
만족했습니까? 만족 안 했으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더만.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플을 위해서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한 곡 또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단위를 묶어서까지 다 가려갖고 얼굴이 판단이 안 갑니다. 판단이 안 가더라도 내가 뭐 대충 머리도 운동 저 정도 하실 것 같으면 조금 한 40대, 50대, 한 50대 정도 생각하고. 뭔 소리고? 50 넘었어요? 30대인가? 50대 가정합시다. 50대를 가정했을 때 이번에는 이? 이? 이 그거 지금 그 타임이 아닌데? 자, 그 초나 갑시다. 초 가라지? 가라지는 마지막 곡 해드릴게요. 하겠니? 천천히 하는 건가? 초가 장윤정의 노래. 안 그러면 사랑아 했다. 사랑아, 난 누구가 떠나가지 마. 그거? 그래, 사랑아. 사랑아, 나이트 버전. Are you ready, ladies and gentlemen? 장윤정, 사랑아. 출발!
이렇게 신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형님 혹시 그,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는 아까 저 한 2시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그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혹시 그 자전거 타고 오셨는데, 혹시 그 돈은 갖고 오셨어요? 없지? 자전거 타는 돈이 뭐 필요 있냐? 혹시 만 원도 안 갖고 왔어요? 그 형수님 만 원도 없어? 그럼 뭘로 그죠? 뭐 바꿨던 거 어떻게 잡은 거? 응? 외상으로? 계좌이체? 네? 카드? 야, 카드 다 말려라, 봐. 네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네, 없을 것 같네. 몰라? 아니, 얘는 이제 산 지 얼마 안 돼갖고 몰라. 오라. 아니, 이분 밀리네. 무당 출시가 대단하거든. 산 땅이 쓰그러질 게 눈이 잘 안 보여. 그래도 한번 맞춰봐. 있어. 가봐, 못 들고. 밀리기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노래 한 곡 들어갑시다. 그렇죠. 뭐 들어온 노래 없죠? 그러면, 아까 뭐 하라 그랬죠? 그, 꼭 이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거는?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우리 저, 앤드님하고, 저, 우리 또, 마산타님 잘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발이 떨어졌고. 가끔 풀릴 때도 있어요. 못 맞춰.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요. 뭐, 안 팝니다. 나는 옛장식 아니요. 나는 가수요, 가수. 그랬더니 절대로 안 팝니다. 잔디야, 저 밖에로 한번 나가봐. 팔아줄란가요? 밖에 있는 사람 팔아주겠어? 팔아줄고 같기도 한데. 자, 그게 안 갑시다. 리믹스에 보시면은, 되게 꼰대인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뭐, 심각한 표정으로. 이 사람은요, 어차피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을 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심장병들. 청중열차인가, 청중열차? 그래요. 청춘열차 EDM 버전으로 한번 갑시다. 자! 청춘열차로 한번 가겠습니다. 준비했으면 가봅시다. 출발! EDM 버전으로 갑시다. 가자!
시간이냐? 20분. 20분. 어휴, 시간 벌써 다 됐네. 난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아까 저, 하정님이 뭐, 가라지. 또 없죠? 뭐요? 부주머. 부주머가 뭐, 무슨 소리야. 임영웅이 노래인데, 부주머 그거 해달라고 난리 나. 부주머 3만원 받았는데. 좀 긴 게지. 세월 배고, 긴 게 노기. 이렇게 해야지. 자, 부주머. 하나만 해서, 임영웅이 노래 한 곡 합시다. 그 코러스 좀 넣어주시고. 자, 요즘 미스 미스터에 예전에 나왔던 우리 임영웅 군이 불렀던 노래. 부주머. 마지막 곡 가라지 하고 다음은 우리
노래미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차렷!